예, 행수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강남대학교 이제 게시판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모니터 게시판용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레이아웃 2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살롱관 것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리고 아까 3월 게시판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3월 학사 일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인으로 해서 이미지를 넣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3월 게시판이 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문자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강남대학교 3월 학사 일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띄워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글자 사이즈가 네,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렸네. 글자를 좀 줄여야겠네요. 하여튼 뭐, 글자 크기나 이런 걸좀 줄여서, 뭐,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짜시면, 이제 나머지 뭐, 복사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는 뭐, 사이즈를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